아, 이혼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이 세자다운 좀 되게 뭐라 해야 되나? 세자답게 좀 카리스마도 있는 모습도 있으면서 또 그런 그 청소년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장난기와 뭐 발랄함, 뭐 그리고 또 연우와 있을 때는 좀 한없이 애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세자입니다. 제가 좀 아무래도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좀 그런 첫사랑이나 뭐 이런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해서 되게 갈팡질팡했었어요, 초반에는. 근데 이제 감독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좀 많이 길을 찾아갔습니다. 그 첫사랑 상대를 쳐다볼 때는 그냥 한없이 뭐 긴장이나 부담 갖지 말고 한없이 따뜻하고 이제 편안한 눈빛을 보여줘도 굉장히 사람들이 참 많이 동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여태까지도 기억이 납니다. 아, 네, 이제 수현이 형이 이제 저희 아역 촬영을 할 때 몇 번 현장에 오셔서 헌이 저같이 어린 헌을 할 때는 굉장히 밝은 모습이 많은데 이제 성인 헌 때는 이제 좀 다크하고 좀 어두운 헌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을 좀 더 살리자라고 형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. そして 요징우さんから 유종さんへの 메시지です. 유정아,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너도 그렇겠지만 못 봐도 시간도 없고 너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좀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참 일본에서 떨지 말고 긴장 없이 릴렉스하게 잘 끝내고 오기를 바랄게. 안녕. 와, 아, 이 코멘트 でしたけど、 유정さん、 이거 다 이시다가?